네, 반갑습니다. 크레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일단 크레 브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. 1979년 천재적인 사운드 엔지니어 댄 다고스티노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듬해 이 자리죠. 이 CES에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 방식의 KSA100이라는 파워 앰프를 선보이게 됩니다. 이때 모든 평론가들과 그다음 매우가들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혜성처럼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 크레 브랜드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이 파워 앰프의 대명사답게 강력한 파워로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왔기 때문에 원음 그대로, 트루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. 왜곡 없는 깨끗한 소리를 내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이 차량 안에 그대로 녹여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저희 현대 모비스에서는 2015년서부터 크레과 전략적 파트너를 맺고서 기술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2017년서부터 기아 자동차의 K7, K5, 현대 자동차의 펠리세이드, 산타페 등 총 14개의 차종이 지금 현재 시장에 크레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CES를 통해서 크레의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더욱더 많은 차량에 크레 브랜드가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